2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자, 12월 13일 오늘 온라인 주식 트레이딩 센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고요. 상당히 장막판에 물론 흐름은 상방인 걸 알고 있었고 닥터K는 상방이라고 분명히 채팅방에 날렸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어저께 70% 확충하고 오늘 100% 다 채우고 넘어왔습니다. 일단 포트폴리오는 양호한데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라서 그런지 장막판에 외국인과 기관이 완전 극적인 손바뀜 나왔어요. 한번 잠깐 볼까요? 그죠? 기관이 한 3,000억 가까이 쭉 사다가 갑자기 그냥 서로 손바뀜 했습니다. 자, 4,800억. 그죠? 동시효과에 그냥 손바뀜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선물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외국인이 거래소, 코스닥, 선물 다 어느 정도 양호하게 커버 해 들어왔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포트폴리오 확충한 것이 나쁜 선택이 아니었고 100% 가져간 것은 잘한 선택이다, 그렇게 저는 볼 수 있겠고. 자, 여기 핵심 포트폴리오 위에 네 종목 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방송 듣고 매수했는데 수익 났다는 분 계신데, 자, 뭐 현대중공업은 따라 들어간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닥터K는 의견을 제시하긴 했었거든요, 채팅방 인원에게. 자, 못 따라가서 그렇지. 자, 여기 위에 포트폴리오 먼저 한번 잠깐 점검하자면요. 현대건설 양호합니다. 추가 매수도 제시했고, 추가 매수인 부분도 성공적으로 갔고, 외국인 사는 거 보이십니까? 와, 죽여요. 닥터K가 무슨 기법 쓴다? 숟가락 기법. 외국인 사는 거 아니면 잘 안 해요. 기관도 같이 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안 팔아요. 약간 고점 부위인데, 이걸 뚫게 되면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안 팝니다. 이번에는 좀 들고 갑니다. 자, 성공한지 실패한지는 보시면 되겠고, 핵심 포트로 현대건설 들고 가고 있다. GS 리테일도 핵심 포트인데 그냥 올라갑니다. 그죠? 올라가요. 어저께 사자마자 올라가요. SK텔레콤. 자, 사서 좀 쳐졌고 추가 해서 뭐 아직까지는 플러스 못 나고 있습니다만 별 걱정을 안 하고 있어요. 통신주가 주도주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반등 나오면 무조건 풀었습니다. 오늘 통신주를 살짝 묶어놨거든요. 그죠? 통신주 3인방, SK텔레콤, KT, U플러스 살짝 묶어놨어요. 그죠? 다 데리고 가면 안 되잖아요. 야, 삼성전자 하이닉스 막판에 또 밀렸네요. 이야, 참.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죠? 기관이 핵폭탄 날렸어. 330만 주 던졌어요. 야. 하이닉스도 마감, 마이너스 마감, 그죠? 야. 그러나 SDI 괜찮다고 여기 종목, 관심 종목 넣어놨잖아요.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 올라갔다 눌려주면, 아니면 적당히 눌려주는 21만 4천원권 정도 오면 관심 있어요. 자, SDI는 2차전자 배터리 쪽으로, 강한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벤츠 회사에서, 2차전지 배터리, 대규모 사겠다 이런 뉴스가 있었거든요. 아침에 말씀드렸는데 정확한 금액을 지금 몇십조인지 잘 모르겠어요. 몇십조 규모로 산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SDI 정도 관심 있다. 나머지는 전기전자는 좀 별로예요. 자동차주 상당히 지금 강하게 랠리하고 있어요. 눌려줄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조선주는 뭐 최고의 지금 업종이라는 데는 이 일을 다는 사람 있으면 바보겠죠. 그죠? 최고 끝내줘야 가요. 그죠? 다만, 1등주만 고집하고 있는 닥터K라서, 밑에 있는 종목들 좀 못 따라간 게 좀 그렇긴 한데요. 일단, 다른 종목에 컨트롤, 모든 종목을 할 수는 없거든요. 한 네 종목, 다섯 종목 안에서 컨트롤 해야 되기 때문에 집중하고 있는 종목에서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건설주 괜찮다 그랬어요. 그죠? 야, GS건설도 많이 올랐네요. 야, 끝내주네. 건설주 무슨 호재 있습니까? 왜 이렇게 오늘 올라가요? 자, 현대건설
수주? 됐고요. 크게 뭐 좋은 뉴스는 안 보이는데 그죠? 건설 쪽은 좀 강했습니다. 그리고 철강도 뭐 비교적 강했고, 그러나 약세 업종이기 때문에 안 좋아해요. 고려아연 좋아합니다. 고려아연도 간다 그랬어요, 그죠? 위로 올라가죠. 여기 있는 거 치고 나쁜 종목 별로 없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 좀더 기다릴 거고요. NC소프트, 야, 좋아요. 그죠? 이 정도로 포트폴리오 분들은 양호한 편이고, 오늘 남북 경협이 좀 강했습니다. 그죠? 대하 TI 이런 거 10%도 갔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 걱정하고 있는, 또 보유 많이 하고 있는 셀트리온 삼행제 추세 안 좋다 그랬거든요. 이날 10% 깨지는 걸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요. 진성환 님이 진심으로 하는 이야기인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간혹 들어오시는 분 아닙니까? 닥터K는 31만원에 30만원 깨는 시점에서 던지라 그랬고, 여기는 무조건 던져야 된다고 이야기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없는 틈을 타서 여기 들어가서 여기서 8% 먹고 끊고 나오고, 여기 들어가서 8% 먹고 끊고 나오고, 찔끔찔끔 샀다 팔았다 조금 먹다가 1.3% 깨지고 그냥 손절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가는 거 그냥 뭐 아쉬워 안 했어요. 왜? 현금 100%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박살 났습니다. 그리고 전일 3% 올라간다고 아쉬워 전혀 안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앞전 방송들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10% 빠졌는데 3% 반등하는 건 그렇게 뭐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가장 나쁜 것도 아니지만. 그죠? 그래서 아쉬워 안 하고 매수하자는 이야기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깨면 안 되는 시그널이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추가로 4% 가까이 급락 나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좋아요. 모양이 다안 좋아요. 기관 외국인 패대기 치고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 패대기 치고 있어요. 제가 기관 외국인이라 해도 던지겠습니다. 공매도도 하겠고요. 왜? 매도 시그널이거든, 이거. 그죠? 잘 아시다시피 국내 판매권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셀트리온으로 270억입니까? 217억입니까? 271억입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영업 적자 좀 면하기 위해서 그냥 셀트리온 넘긴 거 아닌가?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는 적법한 절차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금감원에서 조사만 해보겠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올라가겠습니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내려가는 게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위험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럼 팔아야죠. 왜안 파십니까? 다들 그죠? 손해가 많아서. 그러면 손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라가기보다 밑으로 처지기가 더 쉬워요. 올라가기보다 처지기가 더 쉽다고요. 8만원대, 7만 7천원대 못 넘어가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셀트리온도 이제 23만원대 강력한 저항선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쉽사리 못 던지는 마음은 이해는 합니다만, 그렇게 하면 주식을 잘 하기 힘듭니다. 매도 시그널 무시하면 안 돼요. 잠깐 댓글 좀 보죠. 아까 종목 상담 올라온 거 있었어요. 자, 바이오메드 37만원에 50%. 언제 사셨는지도 한번 남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매일 부르시는 아 변지요. 변지는 뭔가 하면 닥터K가 낮에 사업장이 있어요. 넘버 2거든요. 넘버 1이 뭐 아실 분 아시니까 그냥 이야기하자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인데 저 주식 해가지고 말아먹었다 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주식으로는 안 말아먹었는데 선물 옵션으로 집다 날리고 말아먹었었어요. 그래서 주식 펴놓고 하는 걸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한 바가 있고 해서 방송을 시작했는데, 사장실이 제 책상 바로 뒤에 있어요. 문딱 열면 컴퓨터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막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방송하기가 펴놓고 보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부탁은 드렸죠. 깨놓고 들어가서 이야기 한번 쉬어보려니까 편지 느낌바대로 편지 한번 보내달라니까 6통 왔습니다. 50분, 60분 있어도 6통이 왔어요. 그죠? 내가 뭐하러 편지가 따 있어?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았는지 아니면 까먹었는지 귀찮았는지 몰라도, 그죠? 그래서 그 왔던 편지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조금 싱숭생숭 하거든요, 요즘. 그래서 머리맡 협탁에 이거 놔뒀는데 엊그저께 한번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좀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이 있는 편지들이니까. 그래서 마음 좀 다시 다잡고자 책상에 아예 편지를 놔놨습니다. 지금도 보입니다. 모니터링 하고 있는 탭 바로 뒤에다 딱 놔뒀기 때문에 그 편지입니다. 제일 1등으로 들어와가지고 이야기만 남기고 진짜 없네. 승환님, 들어갔어요? 다른 방에도 뭐 왔다 갔다 한거 알고 있어요. 그 방에 가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 저는 팔아라고 하는 주의니까, 그죠? 자, 현대건설 이야기 넘어갔나? 현대건설 나쁘게 안 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적당히 들고 가십시오. 그죠? 현대건설 괜찮아 보여요, 제가 생각할 때는. 몇달된것 같다. 네, 반갑습니다. 창희님, 창희 포토 올려도 돼. 우리 방에 돈 많은 사람 많아. 그러니까 그것도 조심스럽긴 한데, 그지? 본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약간의 자극도 되니까 본인만 괜찮으면 금액도 같이 올려주면 보는 사람도 자극된다 진짜로. 예전에 지금도 우리 방에 좀 크게 운영하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별 문제 없다. 본인만 저어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면 되겠고, 바이오메드 올라왔으니까 분석해 볼 테고요. 다른 분도 관심 좀,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올려보십시오. 이야, 바이오메드 37만 원 물렸다고요. 거의 뭐 반토막까지는 아니라도 엄청나게 지금 바이오메드가 37만 원이 없는데 있습니까? 27만 원 아니에요 혹시? 37만 원이 없어요. 27만원입니까? 잘못 적었어요? 물 탔다. 아니, 물 탔는데, 그러니까, 얼마냐고요? 37만원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37만원 적어놨거든요. 27만원입니까? 맞아, 맞다. 잠깐만요. 바이오메드가 37만 원이 없는데 자꾸 37만 원 있다고 하시니까 좀 답답하네요. 인트론 바이오 45만 원, 2000주 물렸다. 45,000원. 지금 바이오 매드라 안 그러셨습니까?
바이오메드를 53만원에서 37만원 물렸다면 이 53만원 어디 있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없어요. 연봉으로 보면 최고 높은 게 30만원인데요. 종목을 잘못 말했습니까? 아니면 가격을 잘못 말했습니까?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다음 거 먼저 합니다. 그러면 아니면 빨리 적어주십시오. 시간 가면 안 돼요. 인트론 바이오도 한 9천만 원 지금 샀네요. 6월쯤. 그러니까 27만 원 말하는 거 맞네요. 그렇겠죠. 그러면 정리할게요. 지금 바이오주 중에 그나마 추세가 완전 안 무너진 것 중에 무너지긴 무너졌거든요. 여기가 무너지면 안 되는 자리예요. 넥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지금 잘못 넘어가고 있는데 그나마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은 맞아요. 완전 안 좋다까지는 이야기 안 하고 있잖아요. 평소에 방송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27만 가긴 상당히 에러가 있어 보입니다. 6월달 샀다면 여기 아닙니까? 27만원 그죠? 37만원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잘못 적은 것 같고요. 그래서 바이로메드도 맞죠? 여기 20 최우선적인 이 종목의 과제는 여기를 넘어가는지가 21만원을 넘어가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여기를 상당히 넘어가려면 진통이 있어야 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특히 바이오주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21만원이 넘어가는지 여부를 잘 체크하셔야 되고 여기를 안 깨져야 돼요. 19만 7천원대 안 깨져야 여기를 안 깨고 위로 자꾸 터치하면서 가야 위로 갈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한다면 갈수 있는 게 이런 종목입니다. 이렇게 위를 자꾸 상단을 자꾸 저항을 이렇게 터치하면서 밑으로 잘안 밀리고 자꾸 터치하다 보면 이렇게 뚫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바이오주는 한미약품 정도가 눌려주면 관심 있고 신라젠 정도가 만약에 돌파하고 눌려주면 관심 있어요. 나머지는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 바이오메드는 여기를 안 깨고 19만 7천 안 깨고 21만원대 얼마나 강하게 넘어가느냐 그게 관건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훈님 맨날 어머나 아니면 엄마 안녕하세요 이러시네. 바이로메드를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가 모르겠어.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뭐 이해를 원하겠어요. 저는 S 트래픽 얼마에 갖고 있는지 올려주고 인트론 바이오 그다음 넘어갑니다. 와우 45,000원요. 저번에 같은 분은 아닌 것 같은데 45,000원에 제가 상담을 들은 적 있는데 한번 한 적이 있다 없다 한 적이 있으면 같은 분 45,000원에 저한테 상담 한번 한 적이 있죠. 이 종목을 45,000원에 상담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위로 올라갈 때뭐 하셨냐 내지는 여기를 다 통과하고 밑으로 처질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고 여기가 깨지면 끝장나는 자리인데 그대로 들고 있으면 안 된다까지 이야기했는데 없다 딴 분인가 없다 그런 거죠. 11월 27일날 사셨다. 11월 27일날. 이날. 이제 뭐가 문제인가 하면요. 주가가 그 전에 과정들, 궤적을 어떻게 형성하면서 왔는지가 중요하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 주식이 뭐 이해가 안될 정도로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붕 여기서 떠가지고 밑으로 꼽혔잖아요. 이게 좋아 보입니까?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좋아 보이십니까? 안 좋아요. 거의 뭐 상한가 갖다 풀린 것 같은데 24%까지 갔다가 무너진 거 아닙니까? 안 좋은 거예요. 21%에서 시작했다면 시가가 상한가 말아 올려야 돼요. 그래야 좋은 거지. 갭 상승 21%나 해놓고 그대로 때리 밀리는 건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가
신나게 빠졌는데, 물론 이평선에 성질로 보면 취지권이긴 한데 여기 앞에를 간과하신 거죠. 이렇게 되면 앞에 이렇게 장땜봉이 떨어진다는 거는 매도하려는 세력이 상당히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올라가기가 힘들어 보여요. 그죠? 그렇다면 일단 샀다 치면 여기가 깨지면 손절해야 됩니다. 적어도 여기 또 42,000 깨지면 손절해야 되는데 그대로 패스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다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진짜 중요한 라인인데 무너졌어요. 안 던지고 있으면 이제 뭐 문제가 심각한 거죠. 반등해도 여기 41,000원 라인, 42,000원 라인 돌파하기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왜? 모든 이평선 위에 전부 다 있거든요. 그럼 이게 뭐라고요? 전부 저항이에요. 어떤 저항? 여기 위에 있는 거 전부 다 내가 다 감당해야 돼요. 올라가기 쉽겠습니까? 상당히 진통이 예상된다. 그리고 모든 이평선 다 위에 있다는 것은 모든 이평선의 저항을 다 받을 거기 때문에 본인 본전권까지 가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밑으로 저점 37,000 깨진다면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는 상황도 있을 수 있으니까 37,000원, 35,000원 정도 3만원 선까지는 지지할 가능성이 있는데 밑으로 더 쳐지면 손실이 확대되니까 밑으로 안 쳐져야 된다는 게 기본적이고 올라갈 때 강하게 반등 시도 나와야 된다. 그래야만 비빌 언덕이 생긴다.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237,000원으로 다시 그 말씀드릴게요. 근데 가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설명 다 드렸어요. 여기를 넘어가야 돼요. 여기를 넘어가야 되는데 237,000원 어디서 사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를 넘어가야 됩니다. 21만원대를 넘어가야 돼요. 근데 아까 조금 전에 인트론 바이오하고 똑같아. 여기 이평선 다 있지 않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강하게 뚫고 슬쩍 밀리고 강하게 뚫고 슬쩍 밀리고를 한참 해야 올라가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시간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 조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8,000원 안 깨고 자꾸 위를 뚫어야 자꾸 뚫는 시도가 나야 돼요. 그래야만 뚫을 수 있어요. 뭐처럼? 한미약품처럼 여기가 자꾸 튕겨 내려오고 튕겨 내려오고 튕겨 내려와도 자꾸 돌파 시도 넣고 밑으로 많이 안 쳐지고 저점 자꾸 올렸잖아요. 그러면서 딱 뚫으면 올라갑니다. 그 과정이 필요해요. 여기하고 똑같아 거의. 요 과정을 반복해야 된다 생각하면 돼요. 요 과정 자꾸 반복해야 돼. 그러다가 딱 뚫고 올라가야 바이로매드도 이런 모양이 가능하다. 아시겠죠? 왔다 갔다 자꾸 한다는 거죠. 손절해야 되냐? 여기가 깨지면 손절해야 되겠죠. 199,000원, 198,000원 정도 깨지면 손절하는 게 낫고 본인이 기회비용이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 여기서 연락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수익 없이 자꾸 물려 있잖아요. 닥터K 펀드는 닥터K의 포트는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먹고 다시 여기서 들어가 또 먹고 또 적당히 올라가면 또 팔아먹고 또 눌리면 또 사서 사고 팔고 해서 누적 수익을 자꾸 늘려나갈 건데 셀트리온도 매수 타이밍에 매수하고 매도 타이밍에 딱 매도하고 8% 먹고 여기 다시 들어가 8% 먹고 적당하게 왔다 갔다 하다가 1.3% 손절하고 난 다음에 딱 빠져나오는데 본인은 여기서 신나게 물려있으면 왔다 갔다 수익도 안 난다면 어떤 게 나을 것인지 그게 기회비용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건 본인 판단해 보십시오. 물려있으면서 시간만 가는 것보다는 깔끔하게 손절하고 시간 엄청 걸려요. 237,000원 같으면 본전 안 올지도 몰라요. 언제 올지 모릅니다. 본전 237,000원이라 했지 않습니까? 본전 언제 올지 몰라요. 언제 여기니까 한참 걸려요. 한참 못 갈지도 모르고 그건 가봐야 알아요. 그럼 계속 물려가지고 손실만 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21만원요? 밤인데 일하고 계세요? 어떤 일하고 계신데요?
21만 원이 무슨 말이에요? 위에는 23만 7천 원이라 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전략은 드렸어요. 여길 강하게 치고 넘어가야 된다고요? 아, 편의점 직접 운영하고 계십니까? 운영하시겠지 뭐. 어저께 비중 대충 제가 들었는데 알바하면서 그 정도 안 갖고 계실 거 아닙니까? 지에스 편의점 하세요 혹시? 우리 지에스 리테일 갖고 있는데 혹시 CU 하는 거 아닙니까? 손절 금액은요, 손절 금액은 여기 깨지면 19만 7, 8천원 여기 깨지면 밑에 더 지지부진해지니까 19만 한 8천원 7천원 깨지면 손절한다 생각하시면 아마 될 것 같아요. 노. 자, 그렇게 하고 S 트래픽은 창이 얼마에 갖고 있는데, 저번에 한번 그거 하긴 했는데, 상담하긴 했는데, S 트래픽 이것도 내나 그거하고 비슷한 종목인데 내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봐야지. 철도 맞지? 철도통신 뭐 본 것 같거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북경협 철도 관련 그 주식이란 거 아니야, 맞지? 16,000원 3분, 그러니까 16,000원이니까 거의 4,000원 까졌으니까 30% 가까이 빠진 거잖아. 언제 샀는데? 언제? 16,000원 언제 샀어도 별로 잘 산 가격이 안 나오겠네 보니까. 현대건설요. 다시 한번 체크할게요. 자, 여기서 잠깐만. 그럼 현대건설 먼저 할게요. 현대건설 조합원에서 들고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57,000원이라 하셨죠? 그죠? 57,000원이라 했, 58,000원이라 했습니까? 57,000원이라 했습니까? 그래서 좋아 보여요. 이평선 다 돌려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있던 것도 이게 돌파했지 않습니까? 그럼 약간 눌려도 여기 다 지지된다고요. 55,000원, 54,000원 이런 거 다 지지권이 되는 거거든요. 약간 눌려줘도 문제없어요. 오히려 약간 눌려주면 더 사도 돼요. 오늘 닥터키 추가했습니다. 여기서 앞에서 사가지고 더 추가했다고요. 추가해가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거 불타기거든요. 여기서 사 해가지고 여기서 올라가는 것도 더 마라가 엎어 더 샀어요. 우리 양양 선수 있죠? 저 선수가 쫄아가지고 현대중공업은 못 사고 현대중공업도 사라 그랬는데 여기서 사라 그랬는데 못 사가지고 쫄아가지고 이걸 다 놓쳤거든요. 잘 가는 거는 돌파형이거든. 돌파형 이런 걸 예상하고 지금 닥터K가 선수급으로 키우려면 그런 걸 좀 해야 되는데 쫄아가 못했다가 놓치고 요거는 이제 조금 앞에 그 생각나서 그런지 요건 따라 들어갔어. 그래서 별로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이 외국인 사는 거 보십시오. 기간 외국인 3일째 연짝으로 사고 있어요. 김정은 국방위원장 만약에 한국 답방 온다 이러면 이거 위로 간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쫄 필요 없고 54,000원 53,000원 정도 깨지면 한번 조금 중장기로 들고 가더라도 그러면 손실이 있을 수 있겠으나 닥터K는 뭐 그거보다 더 빨리 자르겠습니다만 55,000원 안 깨지면 별 무리 없다. 그러니까 조금 더 길게 들고 가봐도 상관없다. 닥터K가 방송에서 포트폴리오 갖고 있으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할 거니까 생방송 보시든지 아니면 나중에 방송 녹방 보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별로 걱정할 거 없다. 오늘 거래량도 실리면서 전고점 돌파 시도 나왔다. 굿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중이 크단 말이에요. 100%.
자, GS건설 뭐 현대건설 이야기 나왔으니까 창의는 빨리 언제 샀는지 빨리 좀 보고 GS건설 신규 매수하기 부담되죠. 대박 뛰었는데 살려면 여기 사야 돼요. 42,000원. 이평선하고 붙었을 때 사야 돼요. 이붕 떴잖아요. 물론 돌파해서 좋긴 한데 더갈 수도 있어요. 부담된다고, 부담돼. 지금 신규 매수하기엔 이만큼 붕 떴는데 못 따라가잖아요. 그럼 눌려주고 따라가야 돼요. 눌려주면 이평선이 이렇게 돌아오거든요. 어떻게? 프린트 스크린 하면서 보여드립니다. 이것도 외국인 기관 쌍끌이 돌아서, 그러니까 지금 건설주가 괜찮아요. 제가 보기에 건설주도 괜찮아요. 증권주, 은행주 이런 거 하자고 말이나 한번 하던가요? 아, 그런 거안 해. 주도 업종을 해야 돼요. 자, 어떻게 변하느냐? 어떻게 아이씨, 말이 꼬이냐? 어떻게 변하느냐? 이게 이제 주가가 올라간 다음에 이게 이렇게 커브 틀면서 올라가요. 그리고 이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안 꺾게요. 5일선은 이제 급하게 이리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주가가 방 치고 갔다 뭐 이러다 이게 딱 이렇게 눌리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때 양봉이 딱 이렇게 섭니다. 그럼 그때 사는 거예요. 이때 사는 겁니다. 이때. 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죠? 정확하게 그림이 안 나왔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돌파한 거 확인했으니까 약간 눌림목 주고 그 기간이 3, 4일 올라갔으면 한 2, 3일 정도 적당히 눌려주고 이렇게 이평선들의 지지받는 양봉에서 딱 사시면 된다. 그게 베리 굿신 타이밍이다. 지금은 따라가기엔 부담스럽다. 신나게 올랐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항상 이평선하고 딱 붙은 가격. 닥터 K가 말씀드리는 용어로는 중심 가격이라 그러는데 붕 떠가, 지금 20일보다 붕 떠가 있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삽질을 좀 종목이 신세계라고 있는데, 우리 세율 선수가 삽질했는데, 세율아, 아픈 거 자꾸 건드리지. 그래야, 뭐야, 성숙한다. 세율 선수 여기서 딱 샀어요. 조금 전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살려면 여기 정도 사야 되는데 신나게 오르고 난 다음에 여기 꼭대기, 비교적 꼭대기 저항권에 사다 보니까 GS건설은 뚫었습니다만 뚫었든 어쨌든 단기간 좀 올랐거든요. 그러면 저 같으면 올라타고 눌림목 주면 다시 갈때 산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사나니까 물렸어요. 왔다 갔다 할때못 팔고 있다가 20일 깨지면 던져야 되거든요. 안 던져가 오늘 던졌어. 결국은 이런 우를 범할 수 있으니까 기다렸다가 아까 제시했던 그런 상황이 나오면 하셔라. 여기서 잘못하게 빠지면 물려요. 그러니까 적당하니 조정받고 옆으로 눕고 올라오고 이평선 그때 양봉 쓸때 지지권에서 사면 된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창의는 얼마에 샀는데? 아, 언제 샀는데? 42,000 매수해서 오늘 매도했다. 아, GS건설 42,000. 42,000 잘하셨네. 그러니까 여기서 딱 샀잖아요. 그죠? 여기서 사서 여기서 매도했으면 잘한 건데 오늘 매도 왜 하십니까? 팔 자리가 하나도 없는데 다 매도하면 안 돼요. 적당히 먹었으니까 뭐 3분의 1 정도 약간 왔다 싶었을 때 3분의 1 적어도 여기 20일 안 깨면 던질 필요 없거든요. 시장이 오늘 끝내주고 갔어요. 그죠? 시장이 위로 막쫙 가고 있었어. 그러면 다 던지면 안 돼요. 다 던지면. 그죠? 장대 양봉 아닙니까? 그리고 거래량 좀 썼어요. 적어도 3분의 1 절반 이상 들고 갔었어야 돼요. 다 던지면 안 돼요, 원래. 다 던지면 안 돼요. 자, 그럼 S 트래픽 뭐 언제 샀는지 이야기 안 해주니까 일단 적당하게 그냥 종목만 보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6,000원은 잘 가는 거다 던지면 안 돼. 절대 다 던지면 안 돼요. 들고 가야 돼. 끝까지 들고 가야 돼. 깨질 때까지. 언제까지? 닥터케이가 말씀드리는 주식 상처부 탈출 팁 3. 만약에 이걸 들고 있다 치면 자, 장대 연봉으로 5일선 깨는 장대 연봉 나오기 전까지 들고 갈 필요 있어요. 장대 연봉인데 던질 필요 다 없다니까. 그죠? 다시 한번 더 상기해드립니다. 주식 쌍초보 탈출 팁 폴더가 있으니까 나중에 녹방
폴더 올려놓을 테니까 아니면 재생 목록에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팁 1부터 10까지 올려놨는데요. 그것만 봐도 상당히 도움될 겁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게 목표치가 어디까지인지, 근데 언제 사야 될지, 언제 팔아야 될지, 그게 최고 궁금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쾌한 제가 생각하는 해답을 거기 제시해 놨으니까 보고 참고되시면 본인들 팁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S 트래픽. 그래서 16,000원에 사면 살만한 자리가 별로 없어 보였다. 아까 이야기를 했고, 여기서 샀다 해도 여기 다 놓쳤으니까 안 되는 거고, 여긴 안 샀을 것 같고, 그지? 그 다음에 여기서 샀어도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좋은 자리 아니고, 여기 신나게, 그죠?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매수 포인트가 16,000원 별로 매수 포인트가 될 만한 자리가 별로 없었다라는 게 문제였고, 이거 깨질 때다 버티고 있었다는 게 상당히 잘못됐고, 지금은 이제 공부 요새 좀 했으니까, 이거, 와, 내가 참, 내가 생각해도 무식하게 버텼지라고 생각이 들잖아, 창이. 그지? 그래서 지금 여기 딱 보면 깨지면 안 되는 저점 부위가 여기가 탁 깨지면서 반등 시도 나왔는데 다시 또 대밀렸잖아? 그러면 전략을 제시하자면, 여기 11,000원 깨지면 문제 있다. 밑으로 더 처지니까, 11,000원 깨지면 미련을 뒤로 하고 그냥 던져버리고, 올라가도 여기 13,000원권까지 올라가기 상당히 힘들어 보이고, 여기 강력한 저항대니까 13,000원까지 강력하게 갔다가 밀리는 조짐 보이면 적당히 비중 축소하다가 확 밀리면 다 던져버리는 게 좋겠다. 만약에 강하게 계속 돌파한다? 그러면 다 던질 필요 없지. 아까 논리하고 같이 GS건설처럼 갑자기 이제 남북경협 모멘텀 때문에 이게 막 날아간다. 날아갈 것 같지도 않아. 근데 보면 이게 이렇게 박살이 나가지고 비실비실하는데 날아가지 않아. 다른 남북 경협하고 좀 다르다, 차트가. 요건 위에 있잖아, 위에. 근데 이거는 마시 가가지고 밑에 있어. 그러면 별로야, 그러니까. 주가가. 여기 겨우 돌파했다가 힘없이 그냥 지쳐지거든. 여기가 저항권이야, 저항권. 결론은 12,500원 여기 인근의 저항을 얼마나 잘 돌파하느냐가 향후 주가의 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니까 여기를 강하게 돌파해야 되는데 돌파가 쉽지 않아 보인다가 내 생각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11,000원 깨지면 미련 없이 다 던지고 나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신규 주겠지. 2년밖에 안 됐다. 날로 2년이지만 12월에 상장했거든. 그래서 240일이 없다, 아직. 양양아. 자, 종목 상담 좀 해봤고요. 자, 여기 채팅 안에서 지금 공부하는 자리인데 쓸데없는 소리는 하지 마세요. 혼납니다. 마카롱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 하지 마. 나중에, 나중에. 다른 사람도 공부하는데 여기서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지. 자, 종목 상담 해봤고요. 아까 해외 선물 잠깐 보니까 밀리고 있어. 이거 보합이에요, 보합. 그죠? 그리고 나스닥도 뭐 0.25니까 그렇게 막 심각한 정도는 아닌데, 낮에는 플러스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이 좀 변동성이 있긴 있어. 이거 보십시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 뭐 박스권에서 지금 난리도 아닌데.
닥터K가 크루드오일 가지고 분봉매매 2부에서는 할 겁니다. 자, 닥터K가 제시하는 매수매도 어느 포인트에서 하는지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거든요. 자, 잠깐 한 5분에서 10분 쉬었다가 2부 진행하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고 상당히 흔들림도 많고 지금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셀트리온 관련돼서 관심 있는 분도 많은데 아까 좀 딴지성 발언도 있었네요, 그죠? 한 번씩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진심으로 한 건지 비꼬면서 이야기한 건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하나 중요한 것은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중장기 투자고 뭐고 다 소용없어요. 매수 시그널 나오면 매수하고 매도 시그널 나오면 매도해야지. 홀딩도 전략 중에 하나거든요. 홀딩 해야 될때 홀딩 해야 되지. 중장기라고 무조건 홀딩하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매도 시그널 홀딩 하다가 매수하고 조건이 맞아서 매수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조건이 맞아서 그러면 홀딩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매도 시그널이 나오면 손실이 나서 손절을 하든 수익이 나서 익절을 하든 매도를 해야 되는 게 정석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상당히 문제 있다고 본인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구독 안 누르시고 혹시 보고 계신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 무료 최강 방송이라고 닥터케이는 자신감 가지고 방송하고 있으니까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십시오. 그죠? 같이 보자고. 좋아요는 좀 누르셨습니까? 좋아요 안 눌렀다면 지금 좀 눌러주시고 슈퍼챗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는데요. 공식 후원 가능합니다. 슈퍼챗 해주시면 닥터케인 또 힘이 나겠죠. 광고 요새 2, 3천밖에 수입 안 올라옵니다. 여러분들 광고 나오면 스킵하지 마시고 스킵하면 아무 도움 안 되거든요. 열중 셧하고 좀 봐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액기스만 뽑아놓은 주식 생초보 탈출 팁 폴더 올려놓을 테니까요. 추천 방송으로 올려놓을 테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좀 이따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죠. 내 네,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